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솔솔 봄비가 오늘의 무슨 날이냐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네. 봄비가 사사사사사 우수수 내려오는 우수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수날에 비가 올 때는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밭에 한번 나가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농부라는 거죠. 인생 농사도 그분들은 잘 짓습니다. 왜? 딱 맞게 할 줄 아니까. 이 보십시오. 작년 우리 겨울에 야, 춥기 전에 마늘을 살짝 심었는데 그때 부지런히 심었지만 이 마늘들을 깊이 단단하게 심지 않은 마늘들을 지금 보세요. 훤히 다 올라와서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손보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연을 잘 만나서 오늘 딱 적기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면 무럭무럭 자라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마늘 생명체 한 분 살릴 때마다 여러분 수명이 1년씩 늘어난다는 걸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생은 자신의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을 옛부터 잘 알려져 있죠. 왜? 생명을 살린 만큼 자기가 더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 생명체 살려서 수학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00세까지는 백수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끄떡였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많이 오늘 아마 100분 이상 살릴 것 같으니까 아마 100년은 끄떡없지 않나. 야, 이럴 때 여러분 딱 맞게 와서 도와주니까 이분들이 뭐라요? 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소식 듣고 왔지. 그러니까 역시 무심해서 영감 받는 사람은 할멈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다 딱 심는데 이렇게 뿌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들은 얕게 심어서 그래. 얕게 심으면 자기가 자라면서 뿌리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깊이 심어주면 이 뿌리가 밑에서 올라오지 않고 쭉 박으면서 이분들은 제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면 이분들은 확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분 한 분을 살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생한 공덕이 있듯이 생명 살린 공덕이 여러분한테 가니까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자기 생명 살려줘서 자신들의 수명을 늘려준 보답으로 마늘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나누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먼저 돌봐주면 또다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상생의 관계로 이 지구는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른 밭에 나가서 이렇게 곡식을 손보는 거 어떠세요? 이게 바로 공부 중에 참 공부로다. 특분스쿨에 다니는 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늘 제가 참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참 공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방생 중에 방생 생명 살리는 거 지구 살리기 이것도 지구 살리기에서 생명 살리기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이분들이 막 춤을 추네요. 감격하고 막 감탄 아니 어때 오늘 이런 딱 맞게 오셨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 배고플 때 여러분들 누가 밥 한 그릇 주면 그래 기뻐하듯이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주면 그렇게 기뻐하듯이 이분들이 마침 뿌리 내려서 이제 딱 제자리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손 봐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우리는 늘 할 수 있도록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상 극락, 지상 천국이 되는 이때는 오직 이렇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관계를 하도록 어떻게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말입니다. 아, 덕분서코는 일찍이 이걸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마늘 생명체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됐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무심해서 영감으로 풀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노래 부른 사람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일상무심삼매라고 합니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분들이 노래 불러주네요. 일단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제 장갑은 안 들고 올 줄 알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빠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몇 번 쉬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갑을 미리 딱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최고수이십니다 선생님. 거기까지 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